떨어져가지고 급히 조금만 샀습니다. 근데 너무 조금 샀네. 이렇게 사고 나면 항상 필요한 게 또 생기는 것 같아요. 되게 귀여운 박스, 싱싱한 네일 재료가 들어있다는. 스티커를 제외하면 다 자체 제작 상품이라고 해요. 어? 이거 스티커 이쁘다. 로즈골드인데 조개 있고 여기는 바닷속. 약간의 펄이 조금 들어있어요. 오, 색깔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제픽은 요거. 이거 너무 귀여운데? 큰 거랑 작은 거 있습니다. 어? 이거는 댕글이에요, 댕글. 골드랑 로즈골드 들어있고, 이것도 큰 사이즈 조개랑 작은 사이즈 조개 같이 있고, 중간에는 진주 들어있어요. 약간 커브 되어 있어가지고 손톱이 잘 붙을 것 같고, 이것도 자체 제작인데 이거는 프레임인 것 같죠? 프레임인가? 네, 이 모양 스와들이 있어서 프레임이 맞는 것 같아요. 약간 특이하게 나왔는데? 오, 원래 보통 프레임들이 뒷판이 뚫려 있잖아요. 얘는 뒷판이 같이 붙어 있어가지고 이거 제거하기 쉬울 것 같아요. 프레임이 제거하기가 어려워서. 약간 마지막으로 조개. 어, 이거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던 불가사리 혹시 기억하시나요? 불가사리랑 똑같은 컬러로 나온 건데 얘는 조개입니다. 요 왕박스는 이렇게 잔뜩 들어왔는데 공급인서 스토어에서 주문한 거고요. 포인트 모아가지고 주문했어요. 그러면 저희 이제 밑에 까는 그 판 있죠? 그거 원래 이거 땡코오븐에 이거 블랙 사용하는데 핑크로 바꾸려고 핑크 3장 주문했고, 포인트로 산 지젤리 베이스, 프롬 더 네일 노나이프 타이 클리어 젤이랑, 이거는 패디 마무리할 때 쓸 큐티클 오일이에요. 원종 골드, 골드골드한 트레이인데요. 이렇게 올려두려고 샀습니다. 이것도 3개를 구매했어요. 이거는 캔지컬 젤 클리너랑 젤 리무버, 제가 항상 쓰는 제품들 구매했습니다. 너무 뽁뽁이를 많이 감싸주셔가지고 뽁뽁이가 짱 맞네요. 오늘의 꽃은 몬스테라랑, 저는 몬스테라도 이렇게 판매하는 줄 몰랐어요. 항상 화분으로만 사고 뿌리가 있는 애만 샀었는데 이렇게 뿌리가 없이 판매도 하더라고요. 거베라인가? 얘도 너무 귀엽다. 오, 이거 되게, 오, 이거 잎이 엄청 벨벳 같아요. 엄청 부드럽다. 신기해요. 그리고 옆에는 짜잔! 엄청 예쁘죠? 제가 좋아하는 거베라. 오래 살아서 너무 좋아요. 유칼립투스. 그리고 이거는 새로운 화병인데 엄마가 사셨대요. 저는 정보는 모릅니다. 이거는 떨어진 애들을 이렇게 잔에 담아두셨는데 사실 이 잔이 소주잔이거든요. 제가 다이소에서 산 소주잔인데 엄마가 소주잔인 줄 모르시고 너무 예뻐서 꽂아놨다고 이렇게 소주잔들과 함께.
오늘 택배들은 이렇게 조금 대용량인데요. 작은 것부터 뜯어볼게요. 제가 또 까먹고 똑같은 걸 또 시켜버렸어요. 이럴 수가. 멍청했어. 어쩔 수 없죠. 네, 이렇게 까놓고 바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패디 시술 할 때 일회용으로 사용을 하고요. 제가 사랑하는 픽스젤. 잘못 주문한 것까지 해서 총 4개입니다. 근데 이거는 제조일자가 20년 12월? 상관은 없는데 기분은 안 좋죠. 오래 쓰겠네요. 그리고 이건 레진젤 멀티 2번입니다. 저번에 1번을 샀었는데 1번도 좋기는 한데 여름이라 그런가 조금 물기 흘러내리는 감이 좀 심해서 2번으로 지금 구매를 했고요. 지금 쓰고 있는 게 조금 아직 있어가지고 일단은 두 개만 구매를 했습니다. 이건 지젤리 베이스. 베이스도 6개 샀고요. 베이스는 금방 써요, 진짜. 그래서 되게 자주자주 사는 느낌? 그리고 이제 레진젤 패스트도 조금 남아서 5개만 더 샀습니다. 레진젤도 항상 패스트도 이것도 항상 10개씩 쟁여놓는 앤데 좀 남아가지고 5개만 샀고요. 시모 라인의 110번이랑 106번일 거예요. 지금 다 떨어져서 샀고 이거는 사은품으로 주신 것 같습니다. 크레이지 탑은 하나 샀네요. 크레이지 탑을 두 개를 사고 픽스젤을 조금 샀었어야 되는데 잘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셀페트도 이렇게 6개 같이 사봤습니다. 이번 택배는 거의 그냥 기본템 위주로 사봤어요. 이건 이제 메이크인 건데 짜란 5,000원 귀여운 꽃파츠랑 이것도 꽃파츠 엄지에다가 하나씩 올리면 될 것 같이 생겼어요.
이건 뭐지? 스티커인가봐요. 되게 유니크한 느낌의 특이한 그런 스티커고 몰빌드다. 이거 보세요. 엄청나게 귀여운 곰돌이 리본. 리본은 손톱 사이즈에 맞게 다섯 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꽃인가? 꽃인 것 같아요. 스티커들이 아 이게 큰 버전? 이게 작은 버전인 것 같죠? 되게 예쁜 꽃. 이거는 제가 분명히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무조건 사용할 것 같은 느낌. 이거는 아까 거의 다른 컬러고. 이것도 예쁘다. 이거 뭔가 패디 엄지에다가 여러 개 같이 붙여놓으면 예쁠 것 같아요. 좀 더 잘 쓸 것 같은 걸로 지금 교환을 해왔고요.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환을 해주셨습니다. 조금 더 큰 사이즈로 바꿔서 가방이 조금 더 커졌어요. 국민템 알마 비비고요. 에피 가죽 라인으로 샀습니다. 제가 조금 가방을 좀 막매는 게 있어가지고 이거 에피가 좋을 것 같아서 이걸로 했고요. 심플하게 여기 루이비통 로고가 박혀있어요. 이것도 너무 귀엽게 주머니 매주셔서 정말 귀엽다고 계속 얘기했었는데 자물쇠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자물쇠의 열쇠는 여기 안에 들어있습니다. 보이세요? 열쇠? 이렇게 열쇠로 이거 열었다 잠갔다 할 수 있는데 보통 이렇게 한번 세팅해 놓으면 풀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쓰면 될 것 같고 사용하다가 좀 질리면 방도로 여기서 감아서 쓰래요. 그것도 예쁘다고. 이게 예뻤던 게 스트랩이 너무 예쁜 거예요. 스트랩이 좀 다른 느낌이라 흔하지 않은 느낌이라서 좋았고 앞에는 이렇게 루이비통이라고 크게 적혀있고 뒤에는 요거 플러 로고 박혀있어요. 저는 큰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디다 해야 되지? 여기다가 반고 이렇게 스트랩이 달려요. 스트랩 너무 귀엽죠?
귀여워. 전 그린 거래요. 닮았는데? 대박. 엄청 많이 붙어있어. 먹을 것들. 이게 뭐야? 빅조니. 오징어 다리다. 이걸 이렇게 접어서 넣어놨어요. 옆에 이거 붙여놨다. 예쁜 상자가. 이 상자는 다행히 열리지 않는데. 여기에는 트롤리들. 트롤리를 대량으로 샀는데 햄버거 젤리. 이거 아직도 파는구나. 이거 초등학교 때 진짜 많이 사 먹었는데. 이거랑 이것도 아직도 파는구나. 이거 뭔지 알죠? 그냥 그 쭉쭉쭉쭉 뜯어가지고 혀에 붙여가지고 먹는. 땡큐 땡큐. 이게 손재주가 좋아가지고 자기 저희 네이샵 2호점에 대표로 임명할 아직 초딩 친구입니다.